이대영 배우 데뷔? 안녕하십니까 여러분들. 이번에 디스토론이라고까지 하긴 뭐하고요. 예, 이디스의 예능 프로그램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자, 이대영 씨가 배우로 데뷔를 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적인 소재가 또 들어오게 돼서 그것과 관련돼서 방송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을 잠깐 비춰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대형 선수가 생각보다 나이가 많아요. 예. 생각보다 나이가 많으신데, 예, 얼굴만 봤을 땐 굉장히 어려 보이시고, 이건 아마 젊었을 때일 거예요. 국가대표 시절이니까. 예. 자, 보신다면 자세히 보이실지 모르겠네. 예, 잠깐만 크게 키워놓겠습니다. 자, 83년생이고요. 키는 184입니다. 예. 현재 KT위즈로 소속이 돼 있는데, 제가 알기로 이제 허리 수술을 받고서 이제 재활을 하시는 게 아닌가 그렇게 또 추측을 하고 있고요. 자세한 또 정보를 아시는 분들은 또 말씀을 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무려 2010년도에 KBO 정규리그 도루 1위를 하신 적이 있고요. 제가 알기로는 60개가 넘는 도루도 한번 하셨던 것으로 기억이 되는데, 자세한 것도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자, 파란만장했죠. 우리 그 이대형 선수는 참 그 파란만장의 대명사인데, 아무래도 타율보다는 발빠른 타자로 유명하다 보니까 이 발빠름이 조금은 주목을 받고 또 잘생긴 외모가 또 주목을 받았던 그런 선수죠. 예. 자, 기아에 있을 시절, 예, 아, 염색도 잘생기게 잘했어요. 예, 잘생긴 외모고, 예. 그가 이제 LG 입단으로 알고 있는데요. LG 트윈스 시절에도 꽃미남으로 굉장히 유명했던 선수입니다. 예. 근데 그런 그가 배우로 데뷔했다는 소문이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그 소식을 듣고 알아본 결과 제가 보고 있던 드라마에 나오던 사람이었는데요. 그 사람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이 남자입니다. 예. 그녀로 말할 것 같으면 해서 남상민 씨 동생으로 나오는 것으로 파악이 되는데요. 자, 이렇게 사진상으로 봤을 땐 굉장히 좀 닮았다라는 생각, 같은 사람인 것 같기도 한 그런 느낌이 드는데요. 자, 그러나 자세히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너무 젊다는 생각도 조금 듭니다. 이대형 씨가, 근데 이해하셔야 되는 게 이대형 선수는 야구 선수지 연예인이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피부 관리를 일반 연예인만큼 잘 받기가 쉽지가 않아요. 나이도 좀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대형 씨도 만약에 어렸을 때부터 배우로서 활동을 하고 이렇게 조금 관리도 더 잘 받았다면은 지금도 잘생겼지만 더 피부도 좋고 더 잘생겨졌죠. 예, 만만치 않았을 거야 내가 봤을 때. 한 획을 그었던. 하나의 글쎄, 뭐, 이태양 씨도 그렇고. 예. 자, 그리고 더욱더 의심스러웠던 부분은 그의 키입니다. 예. 이대형 씨보다는 키가 작은 것이 아니냐, 이렇게 볼 수 있지만 확실한 것은 180은 좀 돼 보인다는 생각이 들고요. 84의 이대형과 비교를 해도 그렇게 작아 보이는 느낌이 들지 않습니다. 옆에 같이 서봐야지만 정확하게 알 수 있겠지만은 사진상이나 또 드라마, 그녀로 말할 것 같으면 나올 때도 키가 굉장히 커 보이는 그런 느낌이 있었죠. 예. 자, 거의 똑같아, 내가 봤을 때. 조금 이제, 이분이 피부가 더 좋고, 나이가 좀 더 어리다. 약간 그 차이인데, 그건 뭐 어쩔 수 없죠. 뭐, 이대형 선수가 야구선수인데, 야구에 집중해야죠. 예. 자, 이건 조금 이따가 보여드릴게요. 경찰서 앞에서도 웃을 수 있는 모습. 바로 드라마 촬영이기 때문에 그럴 것으로 보이는데요. 자, 정장 입은 모습이고요. 예. 이것은 이대형 선수가, 예, 이마를 까니까 조금 틀려 보이긴 하는데, 좀 닮긴 닮았는데, 이마를 까니까 좀 달라 보이네요. 예. 이 사진은 더 젊어 보이기도 하는데요. 예. 자, 그리고 또 다른 공통점이라고 한다면은 이대형 모르고 삭제했다 사진을. 예. 트레이드마크인 눈썹. 바로 이 배우에게도 이 트레이드마크 눈썹이 존재했다는 것입니다. 송충이 눈썹 같은 저 또렷한 눈썹이 말이죠. 이대형 선수, 뭐 구자욱 선수,
뭐 이런. 그리고 누구죠? 이태양 선수도 마찬가지 가지고 있는 이 송충이 눈썹을 이 선수도 이 선수가 이제 이 배우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들은 동일 인물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검색을 좀 해봤습니다. 검색을 해보니 그분은 강훈인가 그렇고요. 작아가지고 한번 잠깐 확대. 강훈. JYP 엔터테인먼트. 오, JYP야. 수원 대학교 연극 영화 학부에 졸업했다고 하는데 키와 나이가 나와 있지가 않습니다. 예. 저는 더욱더 의심을 해볼 수밖에 없었는데요. 예. 그래서 많은 블로그도 뒤져봤지만 한 블로그에 이런 글이 있었습니다. 아까 전에 보여드렸던. 91년생이요. 찾아보니 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어디서 찾았을까요? 자세한 이분이 91년생이 맞는 게 아니에요. 91년생으로 추정입니다. 아직까지는. 뭐, 프로필이 나와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자, 이처럼 닮은 바로 이 강훈과 이대형. 예. 과연 동일인인 것인가? 아니면은 다른 사람인 것인가? 이대형은 은퇴하고서 배우로 혹시 데뷔하는 것은 아닌가부터 여러 가지 생각이 떠오르게 됐습니다. 과연 이 이대형, 83년생, 40이 다 돼가는 이 선수가 과연 내년에 나타날 것이며 배우로서 활동은 할 것인지 많은 궁금증을 가지겠습니다. 혹시 아르바이트로다가 가끔씩 카메오 출연을 했던 것은 아닌가 생각도 해보게 되는데요.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떤지 궁금합니다. 과연 그의 선택은? 난또 다음 시간에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고마워요.